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치료의 방사선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광선치료가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광선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광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 광선 치료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몸과 또 마음이 상당히 안정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광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신진 대사가 촉진이 되고 또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분이 안정이 되고 감성이 안정이 되게 되면 또한 뇌 분비선도 정상화되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햇빛을 잘 쬐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광선 치료를 받게 되면 우울증도 많이 완화된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분비 질환, 피부과 질환, 통증 질환, 비만, 심지어는 비만도 그 광선 치료를 받으면 많은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선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러한 빛과 같은 광선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있죠. 이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그 투과력이 좋고 또 세포를 유전자를 파괴하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너무 많이 쏘이게 되면은 햇빛에 화상을 입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엑스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선입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빠질 수 없는 렌트겐. 이건 독일 그 물리학자인데 이 렌트겐이 이 X선을 발견을 해서 그 X선 발견으로 말미암아 노벨 물리상을 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그 의학계의 큰 공헌으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들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머니에 가죽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넣고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X선이 통과되고 나서 그 속에 가죽은 보이지 않고 동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 아내의 손을 맨 사람의 진단을 위해서 찍은 건 자기 아내의 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또렷하지는 않지만은 그 손의 마디마디, 뼈 마디마디가 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엑스레이선, 엑스선과 같은 방사선, 이러한 것들은 또한 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많이 쪼이게 되면. 예를 들자면은 그 CT 같이, 복부 CT, 뭐, 머리, 뇌 CT 이런 걸 많이 찍잖아요. 진단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찍는데 보통 엑스레이 한 500장을 찍는 것과 같은 양의 그 방사선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이쪽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믿지 못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면 거기서 또 CT를 찍게 돼요.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방사선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미국의 연구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라디움 방사선을 발견했던 그 퀴리 부인 있죠, 폴란드에. 그 퀴리 부인도 골수암으로, 그 방사선 양 때문에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또 사실 렌트겐도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 물론 그게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많은 양을 장기간 쪼이게 되면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광선도 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광선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이 도대체 그 정체가 뭔가, 제가 이 원전을 찾아보고 히브리 원전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카나프라고 하는 말이 광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카나프란 말은 그 원래 그 직역을 하게 되면 광선이란 의미가 아니고 날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라 그의 날개 안에서 치유함을 입는다. 이러한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마치 날개가, 여러분 천사가 그 사람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 날개가 있는 게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는 사람처럼 이러한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날개라는 것도 물질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빛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날개와 같은 그러한 후광이 마치 그 날개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주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은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성경에서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이 의로운 해라는 것은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또 이 모든 만물을 비추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과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면서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은 자신을 암탉 어미닭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병아리와 같이 그 새끼 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분 그 논에 그 병아리가 있습니다. 그 논병아리를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잘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논병아리는 둥지에서 알을 까고 그 병아리가 돼서 나오면은 맨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엄마나 아빠의 그 등에 이렇게 올라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엄마의 등을 타고 이리저리 엄마가 열심히 그 노를 젓듯이 발을 젓고 이 논 사이를 이렇게 다닌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비가 온다든지 또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얼른 그 깃털 속으로 들어가는, 날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그러한 태도가 바로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실 때 시편 9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손방패와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치 암탉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를 날개 아래 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미새와 같은 예수님 얼마나 그 품이 그립습니까?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참 안심이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미새는 가만히 여러분 관찰해 보면은 알을 낳고 새끼가 낳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알을 품어요. 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품을 때 뭘로 품느냐? 물론 가슴으로 품지만 날개로 이렇게 막 감싸면서 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그 어미새의 그 가슴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 가슴이 어떻게 돼 있어요? 털이 다 뽑혀가지고 맨살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미새가 그 새끼 알을 품을 때에 먼저 자기의 가슴털을 다 뽑아요. 털을 뽑아가지고 그 주위에, 둥지 주위에다가 자기의 가슴털, 얼마나 솜처럼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가슴털만큼 부드럽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가볍기도 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이 찔리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의 가슴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포란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어미새는 바람이 불 때 가슴에 맨살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 자기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사랑의 열기를 그 알 속에다가 품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어린 새끼가 그 속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오는 그 따뜻한 그 온기를 느끼면서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 그것은 이 어미새가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 뭐 새의 언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알을 향하여 뭐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서 그 무슨 신호를 찾고 보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 마치 유대인들이 그 태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향하여 계속 대화를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래서 그 어린 태아가 그 마치 어미새가 그 알 속에 있는 그 태아 새끼에게 계속 엄마의 소리를 들려준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올 때 그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자동적인 그런 현상.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 마치 어미새가 이제는 새끼를 낳고 나서 병아리들을 이끌어 모아 또한 또 병아리를 모아놓고 이 병아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황조롱이나 고양이 같은 그러한 짐승들이 나타나게 되면 금방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서 그 병아리가 즉시로 자기의 날개 안에 올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위급했을 때, 우리가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 위경을 알아차리고 마치 어미새가 어린 병아리에게 신호를 주어서 그 위험을 알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환경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종의 말씀이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사인을 주기도 하고 이것이 안 될 때는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으로 즉시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경고의 신호가 있을 때 즉시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에요. 예?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미새는 새끼들의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씨가 얼마나 요새 더워요. 그래서 그냥 막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이런 새들은 어디에 그 뭐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미새가 그 더위에 그냥 그 날개를 쫙 펴고 자기는 헉헉 거리면서 더워서 그 새끼 새는 그냥 그 엄마의 날개 아래 그늘진 곳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미새의 본능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추위일 때는 따뜻하게 날개 아래 품어줘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편 12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낮에 해도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해주시고 또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에 권력이 있는 해와 달과 같은 권력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은 결코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마치 우리는 어린 새끼 새처럼 안전하게 거하도록 우리는 항상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61편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친호의 광선, 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 나를 믿고 또내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두려움과 우리가 올바른 두려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참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한 두려움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존 번연이 쓴책 속에 철로 역정이란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존 번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두려움은 구원을 낳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착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예,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착고가 그냥 풀려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이 그냥 해방이 돼 버린 거예요, 사울 신라가. 그런데 그곳에서 간수가 보니까, 아, 졸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 죄수가 없어졌네. 그러면 자기는 반드시 사형을 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냥 찌르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지 말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을 보고 모든 놀라운 두려움 속에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간수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랬다, 이게. 두려움에 떨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간수는 결국은
그 모든 가족들,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침례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두려움, 이것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어미새와 같은 그러한 안전한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두려움이요. 거룩한 두려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바른 두려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받아서 그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반드시 무조건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두려운 생각 이거 싹 그냥 없애버리고 그저 즐겁고 복되고 성공적이고 잘 되고 이러한 것들만을 계속 추구하다가 보면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두려움과 회개를 그냥 무시해 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요사이 참그 노만 빈센트 필이 그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가 한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행이 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긍정적인 사고와 그런 것으로 인하는 놀라운 성공적인 마인드,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두려움과 올바른 근심. 이것은 바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근심도, 우리가 바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과 거룩한 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간직해야 하는 바른 신앙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앨런 라이크가 쓴 책인데 그녀는 그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암병동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암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암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암에 걸렸으면서도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암이 낫는다.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을 한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 있으면서 가만히 암 환자들을 바라본 결과에 그 실체, 암에 대한 실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치료의 시기를 간과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저 낫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암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암이 재발하고 더 암으로 인해서 죽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자신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을 진단하고 내시경을 해서 이건 수술하면 한 2기밖에 안 되니까 거의 100% 다 완치될 수 있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기도원에 어느 기도원에 가면 암도 다 낫는다더라. 뭐 거기에 있는 분이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안수하면 손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암이 막 다가 녹아내린다더라. 뭐 이러한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서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처음에는 암이 낫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이 생각을 통해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암이 궁극적으로 없애주면 좋은데 때가 되니까 그것이 다시 재발해서 시기를 놓쳐버리고 생명을 잃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예? 얼마나 울분이 나요? 예. 그래서 이 바른 신앙, 바른 두려움과 바른 근심, 또 왜 암이 생겼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왜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데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또한 주의 종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며 기름을 바르며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에 있는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다시 성전에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는 범죄치 말라. 예. 이러한 불치의 병들 중에 수많은 경우가 뭔가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사업상의 어떤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는가?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구멍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리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주님 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두려움도 있고 올바른 근심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 근심은 버려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근심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올바른 근심이요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사고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을 대해서 그냥 놓쳐버리고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4장 9절을 통해서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얻을 것이요. 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물론 이것을 뭐 그냥 스스로 어떤 뭐 기쁨을 그래서 웃음요법, 기쁨요법 뭐 이런 것들이 효과 있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해야 되지만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항상 기뻐만 한다면 그 사람 정신질환자예요. 조증이라고 그래. 정신조증, 조. 어? 이게 매닉. 항상, 아이고. 예. 그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쪽, 이쪽 웃고 말이야. 항상 보면 즐거워. 휘파람 불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또 조울증으로 와서 그냥 쫙 떨어지면 그냥 쿡,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람도 안 만나. 이게 사실은 다 이게 정신적인 질환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는 말 그 자체만을 봐서는 안 돼요, 성경.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봐야 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희쭉희쭉거리고 웃고 다니지 말라 이거야. 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직장에서도 그냥 뭐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직장이야, 당장 퇴출이지. 나는 그런 사람들 병원하면서도 말이야.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아니, 환자들 가서 좀 돌봐야 될 거 아니야, 아프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가서 신경질 팍팍 내고 말이야. 그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만 기뻐하는. 그러나,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사람들이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실패하고 또한 질병에 고통당.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웃음보다는 크게 통곡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상에서 골가다로 올라가는 그러한 가운데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냥 울며 불며 그냥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나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면서 내 마누라가 이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음란한 것 외에는, 음행을 범한 것 외에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는 순종의 그러한 태도로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교회에 나가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는 것 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히려 더 중요한 역사는 바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빛을 바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더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가서 창기와 세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과 영적생활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영적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얘기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러므로 이것이 만인 제사장, 이 마틴 루터가 이 주창한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냐? 베드로후서에 나온 만인 제사장은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만인 제사장.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 만인 목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만 강조하지 말고, 이러한 강조를 하면 교회에서 그 숫자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은 양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똑같이 중요한 것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할 수 있다만 하다 보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데까지 뭐 생각으로 간음한 것도 이미 간음했는데 뭐까지 거 간음해버리지 말이야. 이런 생각을 그냥 변명을 하는 거, 변명.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응? 이미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사함을 받았어. 이제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도 이미 죄는 사함을 받았고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육신의 일일 뿐이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세마포를 빨듯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면만을 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물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능력을 발휘하고 이러한 것은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부정적인 그러한 믿음 이 생활을, 무엇을 부정할 것인가? 죄를 부정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고, 매사에 적극적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려입고 삼가해야 될 것은 무릇 삼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주의 날개 아래 사는 삶은 마치 새끼 새가 어미새에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안전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만이 온전하게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I am who I am.
이것은 바로 성경의 야훼라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야훼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그 히브리어의 상형 문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글자 하나하나를 풀이해 보면은 유테 와테. 예. 그런데 그 단어 하나의 그 의미가 유트란 말은 손이란 말이에요. 해라는 말은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왓이란 말은 이 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못. 그리고 해라는 말은 바라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훼란 말을 상형적인 의미로 풀어보면은 손을 보라 박힌 못을 보라. 그 누구를 상징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야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은 두 가지의 불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의 불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용광로에 불같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게 불사르는 심판의 불이요. 또 하나의 불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치유의 불을 던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와 성령의 불이 각자의 머리에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붙어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놀라운 은혜의 권능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치료의 광선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면은 바로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치료의 광선이 모든 각색 질병과 눌림에서 완전한 해방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치료가 있어요. 약물의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완전한 치료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개 안에 있는 그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예?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눌림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TV에서 한번 보았는데 우리에서 붙들어 놓고 사료만 주었던 그 송아지에게 동물보호협회에서 와서 아, 이것은 안 됩니다. 송아지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 맨 끈을 풀어주고 해방되게 했을 때 그 송아지가 나오더니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러더니 아, 희한하게 자기를 풀어준 사람에게 오더니 머리를 비비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참으로 모든 멍에에서 사단의 멍에에서 풀림을 받고 그래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를 얼마나 많이 불러 모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간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19장에다 보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니 내가 편안히 쉬리로다. 오 주 날개 밑 평안하네,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고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모든 죄악과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